최근 국내 프로 권투 경기에 출전한 몽골 선수 한 명이 경기 중 받은 충격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응급 상황에 대응할 링 닥터도 없이 경기가 치러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송기준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입니다. 지난 11일 경기 가평군에서 열린 권투 경기. 두 선수가 치열하게 주목을 주고받는가 싶더니 파란색 트렁크에 몽골 선수 A씨가 연속 펀치를 맞고 쓰러집니다. 충격을 이기지 못한 A씨는 결국 코치진의 부축을 받고 링을 내려옵니다. 선수가 굉장히 강력한 펀치를 맞고서 거의 다리가 꺾이듯이 쓰러졌기 때문에 좀 부상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후 A씨는 구토 증상과 함께 정신을 잃었고 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당시 현장에는 응급 상황에서 선수를 돌볼 링닥터가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A씨가 쓰러진 뒤 코치나 응급구조사 외 의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경기를 주관한 한국권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링닥터를 섭외가 안 됐어요. 일단 섭외가 안 돼서 그 응급조치할 수 있는 팀이 있잖아요. 사설로. 팀이 와서. 그럼 미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일정 자체가 짜여져 있잖아요. 경기 전날 선수의 몸 상태를 점검하는 메디컬 체크도 의사가 하지 않았습니다. 혈압 체크는 누가 한 건데요? 네, 저희가 했습니다. KBC에서. 그러니까 의사가 한 게 아니고 다른 직원이 했다? 직원이 하고 제가 확인했고요. 위원회 측은 해당 선수의 치료비를 포함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